네. 하트 꼭 챙기시고. 호칭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? 준이 오빠. 네? 다 말이 없이 다냐? 그냥 뭐 다 말이 없이 다. 근데 이게 셋이 동갑이라는 게 신기하다. 진짜로? 되게 어릴 줄 알아. 아. 무조건 뭔가 그 춤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. 그 느낌이긴 해, 근데 진짜. 경환이 너는 이제 나보다 좀 미인 줄 알았어. 나는 다 다이어트를 나보다 좀. 네? 진짜로? 아까 보셨겠지만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고르신 사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실지 그리고 여러분의 파트너가 어떤 분이 될지 제가 결정이 됩니다. 남자 세 분이 상의하셔서 하나씩 잡으시고 그리고 여자 세 분 상의하셔서 하나씩 잡으시겠습니다. 지금 사진 세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아예 전경을 찍은 사진이에요. 그럼 일단 앉을 때가 좋아가지고 네, 그럼 이제 다 지금 코스도 다 정하셨고 파트너도 정하셨으니까 지금 사진에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이동을 구하는 거예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언제까지 찍으세요? 여기 좋은 데 맞나요? 좋은 것 같아요. 진짜요? 밥이 맛있어야 돼. 난 밥 필요 없어. 모래사장 이름이 돗자리 깔고 먹는 것 같은데. 아, 모래사장에 돗자리는 너무하잖아. 돗자리 깔고 먹는 거. 근데 그건 괜찮아. 모래사장에 돗자리 깔고 회에다 소주를 먹는 거. 맛있는 밥 먹고 또 얘기도 좀 하고. 근데 3시간이면 밥 먹고 밥만 먹진 않거든. 3시간이면 밥 먹고 얘기 좀 해야지. 아니 근데 너 경희대 다닌다고? 응. 경희대면 회기 아니야? 응. 나 회기 살아. 응? 회기 산다고? 왜? 그 학교가 왕십리잖아. 휴학생인데 그 학교 근처에 살아야겠다 생각하고. 아 진짜? 뭐 하다가 아 진짜? 어디 쪽 서? 나 2번 출구 넘어서 거기 이제 시립대 가는 길에 있어. 한양대가 왕십리. 아, 거기 앞에 왕십리지. 응. 그거 신기하네. 경희대 회기에 부산에. 쉽지 않거든. 아, 부산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. 나 되게 많을 줄 알았어. 난 내가 고향이 부산이니까. 나 그래서 일부러 좀 센스대로 안 보이려고. 응. 나 이렇게 입고 왔는데 머리가 떨어져. 맞아. 보니까 세 명 중에 댄서로 가늠할 수 있는 게 너랑 나밖에 없었어. 인터뷰 다 똑같은 데서 했나? 응. 그 프로 펌프. 나는 한 명을 내가 그 사전 인터뷰 때 마주쳤어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자. 그래서 나는 그게 수름이 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. 나? 응. 아 그럼 차에서 봤다고? 아 그럼 나는 못 봐겠구나.